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서해안의 갯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갯벌 하면 또 유명한 곳이 바로 서해안 아니겠습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또 심하기도 하니까 이런 갯벌이 많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죠. 자연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갯벌이 전 세계적으로도 꽤나 유명한 갯벌이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매물은요, 이 넓은 갯벌과 바다를 바로 접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매물일지는 잠시 후에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떤 곳일지 좌측의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자, 바다 갯벌 보세요. 우리나라 이 갯벌이요, 우리나라 저기 전 세계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 4대 갯벌인가 아마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갯벌 바로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요, 오늘 매물 바로 뒤편 한번 볼게요. 자, 뒤편 상공입니다. 멋진 바다 풍광입니다. 오늘 매물 여기고요. 자, 부서지는 바다 위에 햇살 아주 좋습니다. 전망 이렇게 정남향이에요. 탁 튀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조금 더 내려가서 볼게요.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매물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석축으로 쌓여 있고요. 물은 뭐 바닷물은 여기 정도까지밖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다 피해, 뭐 물 피해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튼튼한 토목공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컷 이제 조금 더 위로, 예,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매물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사실 전원택 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위치가 제일 좋은 곳에 위치를 이미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안도로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 피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컷. 네, 오른쪽 편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서 오른쪽도 이렇게 바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컷 이제 좀 더 가까이에서 볼 텐데요. 말씀드렸죠. 토목 아주 튼튼하게 돼 있고요. 또 여기 이쁜 담장을 또 쌓아 놓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가 이제 현관 대문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컬러 콘크리트로 또 마무리 해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쪽이 현관이고요. 데크 작업도 잘 돼 있고요. 외관은 세라믹으로 또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컷 이번엔 바로 뒤편에서 볼게요. 자, 뒤편. 여기 LPG 가스로 보일러 난방을 하고요. 자, 대문 있죠? 네, 주차는 여기 안쪽에다가 뭐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다음 컷 이제 상공에서 본 경계 지표 보겠습니다. 자, 경계는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가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도로 지분은요, 나중에 단지가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여러분들께 다 이전해 드릴 거예요. 지분 형태로. 자,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막힌 것도 없고요.
자, 다시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조금 전 보셨던 넓은 갯벌과 바다를 보셨는데요. 그 바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다에 원래 있던 바위 위에다가 지금 튼튼한 토목 작업을 하셨어요. 이 토목 비용만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자, 요렇게 오늘 매물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별합니다. 정말 바다를, 서해안의 바다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토목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장은 제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 지금 주변이 약간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뒤편 공간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토목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편 담장은 벽돌로 해서 또 위로까지 쭉 쌓아놨고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도로가 되겠죠? 네.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대문입니다. 대문. 여기서부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체크를 조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잔디를 깔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잔디를 깔고 있어요. 빽빽하게 채우면 바다와 함께 어우러지는 푸른 잔디밭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컬러 콘크리트입니다. 컬러 콘크리트. 이것도 시공할 때 또 여러 가지 공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냥 콘크리트만 쫙 해놓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쭉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한 바퀴 제가 쭉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죠. 아, 여기 본체가 여기 있습니다. 네, 본체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꽤나 운치 있게 잘 어울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 가로등도 제 몫을 담당하고 있고요. 옆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네. 여기 지금 아주 큰 그리고 튼튼한 유리로 해서 바깥 조망도 보이고요. 효과가 여러 가지로 괜찮네요, 이거. 튼튼하게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바깥쪽 전망이죠, 뭐. 자, 오늘 매물 요렇게 해서 밖을 내다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잔디 포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듯해 보입니다.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위치를 정말 잘 잡으셨어요.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본체는 일단 이쪽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외관을 보시면 세라믹으로, 외장 세라믹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도는요,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여기 지하수 아니에요. 상수도 들어오고요. 데크 목으로 해서 또 깔끔하게 2단으로 또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올라오게 되면 또 바다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는 이렇게 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빼놨고요. 여기 데크가 또 있습니다. 여기 살짝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보시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진짜 여기 한번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한 바퀴 제가 쭉 돌아볼 텐데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옆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 벽돌 보시면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뒤편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도 네, 여기 물받이 물 쭉 밑으로 배수 잘 되도록 해놨고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옆으로 또 잠시 이동을 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에어컨 밖으로 실액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PG 가스 보일러 난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LPG 가스 보일러 난방에, 그 다음에 취사도 역시 LPG 가스로 하게 됩니다. 자, 이쪽까지 콘크리트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칼라 콘크리트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건물 외관은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바다다 보니까 여러 개 뭐 골치 아프게 이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깔끔하게.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한번 들어가서 공개를 할 텐데요. 외부도 이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부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이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현관 도어 보실까요? 현관 도어도 튼튼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에 등도 한번 보시죠. 등도 특별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건 타일입니다. 예, 일반적인 우리 그 타일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오른쪽 검은색에다가 문양도 독특하고요. 밑에 바닥도 타일로 문양이 이쁘죠. 자, 그리고 왼쪽에는 신발장 하이그로시로 강택이 반짝반짝 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중문을 통과를 합니다. 중문을 통과하는데 위치부터 좀 짚어드리면 왼쪽이 안방입니다. 왼쪽이 안방이에요. 자, 그리고 제 앞에 여기 이제 가족 욕실이죠. 가족 욕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주방과 거실, 다용도실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방이 총 두 개고요. 욕실은 두 개. 그리고 주방, 거실, 다용도실. 네, 이렇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부터 갈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문을 좀 걷어놓고요. 자, 보시면 환하죠. 전체적인 컬러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다 그 다크블루입니다. 어두운 푸른색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한 바퀴 돌아봐 드릴게요. 한 바퀴 쭉 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한눈에 다 들어오시죠? 자, 보겠습니다. 바로 다크블루 컬러와 그레이 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회색 톤으로. 자, 위에 보시죠. 앞쪽 전망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도록 창호는 꽉 채워놨고요. 위에도 가로 형태로 해서 하늘에서 자연 채광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지붕은요, 가운데 기둥과 양쪽 그 가장자리로 기둥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기둥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경사지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매립등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큰 등은 보이질 않고요. 그리고 질석으로 마무리를 또 주변을 해놨습니다.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대리석 같은 타일입니다. 예, 타일,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는 타일을 마무리를 해 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TV 월 자체도 지금 역시 똑같은 타일 자재로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바다가 싹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영림의 제품으로 해서, 네, 이렇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직하니 좋은데요. 컬러도 좋고요. 자, 그 다음 벽지, 이쪽 벽지는 실크 벽지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또 가봅니다. 자, 주방을 바로 볼까요? 주방도 밑에 그 상하부 투톤이죠. 예, 상부는 화이트로 깔끔하게 됐는데, 전 처음에 상부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오른쪽에 여기도 워낙 그 창이 큰 데다가 위에다가 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전 화이트에 그냥 그 타일인 줄 알았는데 상부장이 다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밑에는 약간 어두운 컬러의 하부장을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냉장고 자리 들어와 있고, 일단
뒤편 창이 큽니다. 네. 조그마한 거 안 해놓으셨고요. 크게 해놨습니다. 뒤편도 좋고, 살짝만 열어놓으시면 환기 정말 맛탄기 잘 되겠습니다. 개수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LPG 가스레인지 취사합니다. 후드도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등을 하나 달 겁니다. 아직 그 요거 하나만 지금 아직 안 달았어요. 밑으로 쭉 내려오게끔 이쁜 등을 여기 아일랜드 식탁 자리 위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보시면 지금 여기에 LPG 가스보일러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간이 아주 넓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중간중간 선반을 설치하시면 나름대로 또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런 몰딩들도 그죠? 마무리 깔끔하게 해놓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방 한번 볼까요? 왼쪽 방부터 보겠습니다. 자, 왼쪽 방, 여기도 컬러 자체가 약간 블루 계열 톤의 벽지,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몰딩 자체는 그냥 다크블루로 다 해놓으셨네요. 깔끔하고 시원하다는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LED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바닥은요, 여기는 장판입니다. 요즘 요거 많이들 설치하시던데, 예, 타일이 아니고요, 장판입니다. 아주 두터운.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네, 오른쪽 보시면 가족 욕실인데, 정말 깔끔합니다. 호텔 못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타일들 컬러 잘 사용을 해 놓으셨고요. 매칭이 아주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제가 제일 멋있게 봤던 방입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인데요. 네, 창이 지금 양쪽으로 두 개가 나와 있죠. 여기 창 양쪽으로 해서 바다가 멀리 오른쪽까지 갯벌 멀리 그리고 왼쪽까지 바다가 다 들어옵니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은 그 침대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를 넣으시고도 충분할 공간입니다. 안방을 굉장히 크게 빼놓으셨어요.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이미 되어 있고요. 위에도 LED 등의 질석으로 마무리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붙박이장을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뒤편에는 이제 거의 군더더기 없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시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요, 컬러가 핑크 계열입니다. 네, 자두 색깔이, 살구 색깔이네요. 예. 네. 이쁘죠? 네. 자, 바닥 난방은 들어옵니다. 여기 안방 욕실과 가정 욕실 모두 다.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